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전 18번째 순서로 기조 연설에 나서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 군사 교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도 선포하며 미국 도착 즉시 산마리노와 체코 등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 기간 최소 30개국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입니다.